저 드라마 다 봤어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왜 나오기 싫어? 그냥 진짜 와 여기 펭귄 펭귄이라니? 어? 펭귄이 다니는 데라는데? 날벌 아저씨 같지 않아요 저? 날벌 아저씨 올뉴 고사리 메타 고사리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식스센스예요? 저 사장님 가짜 아니에요 혹시? 아, 야 너무 좋다 여기. 아 유채꽃, 벚꽃.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 농담입니다. 예, 아 예. 야 그래도 여기 지금 벌이 지금 꽤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 뉴스를 봤는데 지금 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아시죠? 아인슈타인 지금 꿀벌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이 우리가 줄고 있대 지금 개체수가. 지나가요. 아 지나가. 지나가. 벌이 말이죠 요즘에 진짜. 야 이게 너무 반가워. 나는 솔직히 벌이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어떤 지나가요. 저 누구신데 자꾸 어? 어 야 이거 분명해. 야 이거 잠깐 너 저 우재민 너 혹시? 네 저 우재입니다. 야 진짜 야 진짜 아니야 우리 우재가. 안녕하세요. 야 아니 어떻게 일찍 왔어? 아 나는 사실 내일 올 줄 알았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나 진짜 약간 나 오늘 야, 와 너 진짜 빨리 왔다. 제가 공항에 형 1시간 반 전에 도착했어. 1시간 반 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갖고 공항에 1시간 반에 누가 도착하래. 공항에 속 싹 비우고 저기 이거 체크하고 들어갔어요. 문을 안 열어주더라. 계속 숨문 그 선생님께서 계속 주제님 주제님 사람들 다 뭐야 주제가 탔어? 주제가 내 옆에서 계속 작가님 오늘 기강 잡으신다고 하시. 아 무슨 소리야 기강이라니요. 기강 잡는 그거 다 그 옛날 그 꼰대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에? 아 사람이 좀 늦을 수도 있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에? 기강을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일단 아 네, 사과드립니다. 아 별 말씀. 기강이라니요. 그거 다 그 옛날 그 꼰대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에? 형 근데 진짜 이거 라면 그냥 끓여 먹고 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본 게 있는 저 드라마 다 봤어요. 아 진짜? 야, 근데 왜 나오기 싫어? 진짜?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죠. 왜? 너무 나오기 싫었어. 근데 왜 나오기 싫어? 그냥 진짜 제가 지금까지 라면 꼰대를 쭉 봐온 결과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들이 제가 못 먹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 아시잖아요 제 식성 제 입맛. 알긴 아는데 에이즈가 되게 낮게 잡혀있는 낮긴 거. 한데 그때 근데 같이 했었을 때 네. 그래도 또 꿀꿀이 또 먹긴 먹었잖아 방송이잖아요. 카메라 돌고 있고 야 이것도 돌잖아 카메라 거기는 올리브잖아요. 음식 채널에서 제가 그 막 우와 막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장면으로 케이크 만들고 이랬었어요. 오 그거 뭐 잊질 못해요 저 그 맛을. 아 그 맛 꿈에 나와요. 아 그건 제가 그 꿈에서 그걸 토하고 있어요 막. 아 그건 네. 나도 잊지 못해. 오늘도 좀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 오늘은 진짜 내가 조우재 특별 맞춤 네. 그런 식재료와 그런 라면을 내가 끓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잠깐만요. 아니 여기 배경이 좋은데 자기네들이 꽃밭에 있고 왜 우리는 그러네. 나무를 세워가지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유채꽃이 여기 양쪽으로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남양 특집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 꽃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여기 세워놓고.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 정말 작가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사진 찍어. 아 됐어 무슨 사진이야. 네, 여기 한번 앉아봐봐요. 우재야 진짜 남친 짤. 제가 사진 잘 찍습니다. 사진. 남친 사진 이 유채꽃이 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러고 쓴대? 네 그냥 옆에 봐봐요. 옆에 옆에? 네 옆에 이렇게 어딜 봐야 돼? 와 어떻게 해도 남친 안 같은데? 남편이라 그런가? 야 이거 유채꽃에 똥 싸는 거 같잖아 사진이. 야 이게 뭐야? 나도 한번 찍어줄게. 근데 오늘 뭐지? 왜 저게? 아니 왜 저게 왜 어울려? 짜증나네. 잠깐만. 오씨 왜 저게 힙해 보이지? 아 그렇지. 와 여기 완전 그림이네 그냥 누가 찍어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라면 꼰대가 채취 편이 있고 논 채취 편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이게 미치겠어. 그 게스트와의 거리감에 따라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스트를 좀 막 뿌려도 된다 이런 갯벌 갖고 와서 파고 강호동 선배님 나오니까 이야 그냥 오프닝 하고 안 뜨라. 너 진짜 너 왜 이렇게 똑똑하냐 정말. 아 우리는 이제부터 제주도의 봄에만 나는 특산물을 아 채취. 이말년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나오셨을 때 되게 괴로워하던데? 아니야! 아니 걔네들 잊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만나러 가보자. 오셨던 손님들 중에서 네. 풍 작가님이 만든 요리를 가장 많이 먹어본. 그러네. 제일 다양하게. 그러네, 사실상 그러네. 네. 라면 꼰대 보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는 김풍 보고 온 거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내 속을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버리다니. 야, 나 너 몸보신 시켜주려고 부른 거야. 근데 제주도 특산물 중에 저는 캐본 게 있어요, 실제로. 뭐? 고사리 캐봤어요. 진짜? 어땠어? 고사리 캐는 거는 좀? 고사리를 캐다 보면 밑에만 보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고개를 들어 보면 길을 잃는 거. 아, 그렇게 재밌어? 그게... 고사리 따는 게? 아니, 고사리 따는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야, 나 이거 궁금하다, 이거. 어디가요, 형, 지금? 야,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어두워져? 길이 왜 고기동이에요, 여기? 아. 제주도를 이것 때문에 왔다고? 진짜 이것 때문에 제주도 왔다고요? 바쁘나? 아니, 서울에 깔리고 깔린 게 유사고사리인데. 아까 전에 차에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야, 진짜. 원래 게스트가 예상이라도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이건 아니겠거니라고 얘기한 게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근데 고사리 체험이라는 게 고사리 따는 체험이겠죠? 내가 고사리 되는 체험이 아니라. 예? 어 방송 진짜 잘 살린다. 고사리. 라면 꾼데 재밌게 봤거든요. 고사리처럼. 이 고사리처럼 있는 거? 형 여기 뭐야? 여기 펭귄. 펭귄이라니? 어? 펭귄이 다니는 데라는데? 어 여기 펭귄 있어요? 어 펭귄맨 닮았다 형. 그 배트맨의 펭귄맨 맞나? 펭귄맨? 아 지금 살쪘다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냥 그 이 전체적인 야,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풍채 그러니까. 풍채 말고 풍채 말고 여기 미국 같아 미국. 아 그래? 네. 아 좋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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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분이 그러면 강화도 편의 장준감 사장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런 거지. 와 이게 무슨 어디 캠핑 가시는 거 같이 보셨어요? 아 그러게요. 아니 여기서 저희 근데 여기 펭귄이 있나요? 펭귄 없어요. 아 근데 표지판은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는 동생이 네. 카페 하다가 네. 망했어요. 아 혹시 아는 동생이세요? 아 그래요? 아니 아, 예. 동생이 카페를 네. 제대로 하다가 아, 아이고 예. 아 그럼 옷카페라는 카페 혹시 아세요? 조용히 해 자식아 너는 좀. 아니 근데 거기는 망한 게 아니고 아, 예. 거기는 그냥 형이 접은 거예요. 근데 그 시즌2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그거는 조금 알았어, 기다려 조용히.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 아무튼 이름 뭐예요? 우리 코맹이 아들 코맹아 이름 뭐야? 아, 이거 보면은 꺾을 때 너무 밑에 꺾으면 나중에 먹을 때 뭐라고 튕기거든요. 예예. 톡 끊으면 끊어지는 아, 거. 아, 어 이런 식으로요? 네. 톡. 어. 아 요거 여기 왜 고사리? 아 네. 요거를 지금 이제 막 톡.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어, 너무 쉽게 톡.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만 보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전진하면서. 이게 고사리가 전진하면서 고사리가? 참 고마워 친구. 야 나 갖다 줘 나 꼬맹아 나 아저씨 갖다 줘. 야 진짜 고사리가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 잡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너무 잘 따시는데요? 아니 진짜 잘하네 우제는. 어? 나 전문가는 다르다 전문가는 달라. 제 눈에는 여기 이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 고사리만 다른 색깔로 제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따갖고 오는 거야? 엄청 잘 딴다, 야, 너. 보이는 좋아. 거는 그냥 다 따는 건데. 그래? 아니, 아저씨 눈에 전혀 안 보여가지고.
눈을 자꾸 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자꾸 못 본 척 하는 거 같은데요? 안에 많은 거지. 이야, 여기. 이야, 어우, 땡큐. 고마워. 아, 삥이라니요. 삥이라니요. 예? 그런 말. 예? 오이씨! 거기 있다. 내가. 와, 씨, 엄청. 야, 여기. 여기다. 아, 삥이라니요. 삥이라니요. 예? 그럼 나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게 너무 되게 운명 같다. 아니, 너,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고사리를 위해 마치 오늘 준비된 사람 같아. 살아있는 고사리 같아. 진짜 외모는 고사리 접는 거야. 고사리 색 옷 입은 고사리 접는 거야. 고사리에 대한 목표치는 없어요. 예? 제가 평생. 혼자 뭐해, 거기서! 아우, 길이를 뻔했어요. 난 다른 팀인 줄 알았어요. 아, 고사리 환장했어, 완전히 보니까. 이거. 고사리 입. 이거 나중에 라면 그릇에 데코. 이거 독 있죠? 네, 먹지 못합니다. 네, 그죠. 그럼 형 그릇에. 하나니까. 아니야. 너무 예쁘게 폈길래. 그렇지. 고사리 그래서 이쁜 것은 원예로 많이 써. 나도 옛날에 그 카페 할 때 그 보스턴 고사리. 아. 앗. 고사리. 고사리 발견을 할 때마다 어떤 추임새를 좀 넣어야겠다, 이거. 오! 아니, 오! 고사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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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찾아? 말벌 아저씨 같지 않아요, 저? 말벌 아저씨. 고사리 아저씨. 고사리 아저씨. 고사리 지금 딱 한 요 정도. 야,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진짜 장난 여기 와서 있는 거 아니야, 너 여기서? 어? 더워지면서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 전주 아세요? 이제 라면 먹으러 가죠. 미안한데 이 정도면 이걸로 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고사리 꼰대가 아니잖아요. 라면 꼰대 아니야, 라면. 아, 500g. 500g? 왜냐면 0보다 조금 왼쪽에 있었어요. 500g까지는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아이고. 1.1점. 아이고, 자꾸 떨어지냐, 이게. 왜? 형. 어? 아니, 돌렀어요, 돌. 아니, 무슨 소리야? 돌렀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야, 돌이 어디 들어가 있냐? 형, 저 다시 한 번만 재볼게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재볼게요. 알았어. 왜요, 왜요? 알았어, 뺄게. 알았어, 빼자. 2.7kg 나오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제가 이겼으니까 오늘 라면에서 고사리 빼주세요. 그게 저 대결 조건이에요. 딴 것만큼 먹는 거야. 예? 네? 이걸요? 어, 진짜 고사리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진짜. 야. 우리 이제 세팅 합시다. 고사리 그, 근데 저거 바로. 바로 섭취하면 죽죠. 아, 예. 와, 이거 어떻게 하나 꺾은 건데. 이거 진짜 귀여운 거. 이거 진짜 다 씻어가지고 그냥 바로 조리하면 돼요. 우와. 바로 다 빼놓고. 삶으신 거예요, 직접 다? 네. 와. 아, 근데 너무. 야, 이렇게 싱싱한 고사리 처음 봐. 빨리 계좌 이체. 예. 지금 제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네. 어플이. 잠깐만, 내가 왜 이 로그인이 안 되냐? 와, 설마 내가 핸드폰 꺼내게 만들지 않겠죠? 아니야. 게스트인데? 아니야. 약간 있어봐. 아니. 안 돼요! 아니야, 아니라. 잠깐만. 지금 로그인이 왜 안 되지?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저기, 사장님, 네. 그, 은행이 어떻게 되죠? 농협이요. 이상한데, 여기? 고맙다. 일단 줄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네. 아니야, 왜 사, 네가. 야, 게스트가 이런 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접속해. 이왕 더러운 걸 당한 거. 그냥 무슨 소리야? 기분 야, 좋게, 나 그러면 안 돼. 기분 좋게 사는 게 낫지. 아니. 이거 30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인데. 근데 그건 내 용서치 않아. 나 이런 자가 진짜 섭섭해 진짜. 나 이거 갑시다. 섭섭해 진짜. 갑시다.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이거 양파 비난하면 잘 크더라고요. 비난 양파들이 잘 커요. 이 못생긴 놈아 이렇게 비난하면 잘 커요. 진짜요? 아니 듣지 마. 이 거지 같은 꽃 같은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커요.
진짜? 아니. 색깔이 이렇게 다른 색깔의 튤립이 있네요. 튤립이 제대로 놀았지 못하구나. 뭐 소리야? 너는 덜 된 놈이야. 알았어, 앉아. 더 이상 예쁜 빛을 바르지 못할 알았어, 거야. 앉아. 쟤 이제 잘 큰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숫자를 어디 깔아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뭐 깔면 돼.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돼. 저기 이거 뭐 대학교 졸작 이런 거 아니죠? 이 프로그램. 저 놀랐겠지만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제작진 많아. 아니 리얼하다고요. 혹시 설탕이 있을까요? 아, 물어봐 주세요. 당 떨어졌니? 예. 네. 초코바 같은 거 좀 드릴까요? 있어요? 네. 어쩌면 아, 무슨 소리야? 초코바 안 돼요, 그냥 초코바 드시는 게 낫죠. 아유, 무슨 소리야? 우제 입 짧아 안 돼요. 그거 먹으면은 입맛 버려서 못 먹어. 초코바 좀 먹고 싶어? 아니요, 라면 먹어야죠. 여기가 초코바 꼰대도 아니고 라면을 먹어야죠. 기다렸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 원팬으로 갈까요? 네. 초코바를 거의 다 드셨거든요. 오재야. 네? 라면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라면 꼰대에서. 자, 어디 보자. 여기. 너 배부른 거 아니지 설마? 전이만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음식은 고사리 라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에 오면 여기 고사리 라면집 생긴 거 아니야? 어? 차리라고요? 아니 제가 말고요. 그럼 여기가 시즌2가 되는 건가? 잠깐만 조용히 해. 제주점? 너 고사리 이렇게 구워서 안 먹어봤지? 전 삼겹살만 먹을게요. 아니. 고사리 같이 먹어야 돼. 초코바 하나만 더 주세요. 우리 첫 다리, 돌아다리. 그럼 반반 하면 돼, 반반? 고사리 섞은 거 반, 그냥 반. 그냥 반은 없지. 고사리 섞는 게 그냥 위에 정통이었던 이게 그거야. 아, 이제 라면 꼰대 같다. 맛없지 않네. 네. 아, 사장님, 분식이었잖아! 맛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자면, 지금 뭐?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짜, 오늘? 사장님, 제가 여기서 억지로 고사리는 맛있는 거다라고 하는 게 고사리한테 더 안 좋은 일이에요. 고사리한테 안 좋은 일은 뭐야? 아, 잠깐만, 삼다수가, 아이고, 엄마. 엄마, 집에 삼다수 떨어졌어. 야, 삼다수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저희 가족 전체가 중독이거든요, 중독. 야, 그거 진짜 요즘에 약간 좀 문제긴 하더라. 보약이야, 보약. 보약이죠, 보약. 어.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보약. 콸콸콸. 나라는 소리가 다르다. 고사리 할 때 간을 하시나요, 보통? 그냥 넣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다들 왠지 금시초문이라는 것처럼 다 서로 쳐다보시면서 사장님들 안 드셔보신 이게 이런 적이 있었나? 아, 아까 전에 많이 드신다면서요, 분명히. 지금? 우리 고사리 간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식스센스예요? 저 사장님 가짜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여기 어제 와서 다 꾸며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고사리 급하게 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 펭귄이 다니는 데라는데? 뭐 펭귄이 다녀, 여기? 여기 펭귄 있어요? 펭귄 없어요. 사장님 어디서 뵌 분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아, 지금? 야. 빨리. 아, 저는 형 좀 바싹 익혀 먹는 스타일. 아, 지금 먹어봐. 아, 이제 익었어. 빨리 먹어봐. 고사리가 가운데 기름에 바싹 약간 튀겨지니까 엄청 맛있어. 고사리 안 드셨잖아요. 네? 너 고사리. 야, 지금 사장님. 카메라 지금 안 잡았어요? 아니. 고사리 아저씨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고사리 같이 입고 와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사리를 먹었어요. 빨리 먹어봐. 야, 저거. 와!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고사리 그, 향이 나는 게 안 세네요? 향이 좋은데? 왜 안 세? 진짜 고사리의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야,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거 제일 좋아하는 바싹이신 거다, 이거. 네. 약간 튼겨졌죠? 새발견, 새로운 발견. 고사리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과자 식감이 나요. 이게 약간 프로그램에 라면은 안 나오네요, 프로그램에. 나와. 라면 넣으면 돼. 고사리 좀 더 넣자. 야, 고사리가 미쳤다, 이거. 아,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고사리 삼겹살 같다. 그죠? 고사리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니까. 그만 얘기해. 고사리 새롭다는 얘기 몇 번을 해. 올 뉴 고사리. 아, 메타 고사리. 저 약간 고사리 꼰대 아니죠? 네? 고사리 꼰대 아니죠? 아, 맞다. 고사리 꼰대가 아니죠. 사체를 해야 되는데, 대충 해도 돼요? 불이 너무, 이게 너무 약해. 바람에 너무 약해가지고 얘가. 어? 그건 뭐예요? 우와. 바닥에 놓고 구르니까 괜찮을 거야. 우와. 진짜 연결해 우와. 거의 바주카 포를.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거 식스센스 맞죠? 아, 너무. 그렇죠? 다음아, 너 아빠 성함 얘기해봐. 이제 외면하잖아, 다음이. 자, 여기에 이제 고사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장 들어갑니다. 라면 뭐? 끓이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거기. 여기다 끓일 거야. 왜? 그게 면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라면도 있어. 야, 이거 골라 먹기도 힘들겠는데? 콸콸콸. 근데 이게 따라지는 소리가 다르다. 물이. 야, 너, 야, 느꼈어? 네. 미쳤다, 너 지금. 너 진짜. 소리가 딱 들리네. 간을 살짝 봅시다. 어떠세요? 무제가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먹게. 그래도 이번엔 마음이 통하네요. 그 여기 심지어 라면 스프가 안 들어갔어. 간장, 고사리. 끝. 그러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스프? 안 돼. 없어. 사리만 있어요? 사리면만 있어. 짜자자자. 너 진짜 너 이거 먹고 너 진짜 기절한다, 너. 아마 이거 잊지 못할 맛이 될 거야. 초코바는 더 있죠? 지금 고사리 들으면 섭섭. 김아가.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라면 빨리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끓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진짜 저는 꿀면 못 먹어요. 오케이, 끝. 딱 좋아. 와우. 와. 이거, 야, 이거다, 이거. 자, 일단 먹어봐. 먹어, 빨리. 먹어봐. 어? 얼마나 맛있는지 보라고. 쌉싸리다. 살짝 쌉싸리다. 어. 깊이가 좀 있네요, 국물에. 고사리 인생 30년 장인이 만들었듯. 아, 삼다수 들어갔지?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고사리를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서. 다행히 저희도 고사리 캐는 경험했죠, 체험. 맛있는데요? 맛있죠. 어른 입맛 그 리그에 가면 그래도 이거... 16강 진출은 할 것 같은 그런 맛이랄까? 아니 진짜 고사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음향 감독님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아, 야,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식스센스 팀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름을 지어볼까? 고사리 리도 읍면 동리할 때 리고 어? 라면도 읍면 동리할 때 면이잖아요. 약간 지역적으로 이렇게 사리면 고사리? 어, 사리면 고사리. 고사리 사리면 고사리 완성! 이렇게 해요? 몰라 그냥 해. 보통 한 대여섯 개 던지고 아니 하잖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 없어 없어. 고사리? 자, 고사리. 이렇게 해서 정말 네? 오늘
진짜. 진짜 끝내요? 제주도까지 와서 아 우리 우재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참 여러분들도 가까운 어떤 이렇게 동생들과 제주도에 와서 같이 고사리를 캐보는 건 어떨까요? 라면 꼰대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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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던 거잖아요. 에이, 아 뭐래?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진짜 이거 하려고 제주도로 오네요. 그게 이 라면 꼰대 매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풍형 한 명 보고 한 달음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고마워. 메뉴가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긴 해요. 제가 나도 사실 2년 만에 봤는데 입맛이 그래도 이제는 좀 어른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야 어떻게 진짜 참 제주도 공기 오랜만에 마셔도 너무 좋았고. 그러게. 네. 제주도 맞죠? 제주도야 여기. 제주도. 나도 사실 제주도인가. 여기 다 진짜 맞죠? 진짜야 다 진짜야. 식센스 아니죠? 아니야. 강아지들 다 여기 원래 사는 애들 맞고. 그렇지. 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저 그림 자체가 지금 나는 이 그림이 야, 연출된 그림 같다는 거야 지금. 의심하지 마 진짜야. 아이와 진짜 강아지와 이렇게 단란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습. 저 원래 그러신 분들이야. 원래 단란한 가정이 있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여러분 이 방송 보시고 가시리에 있는 네? 여기 한번 찾아와 보세요. 급습 한번 해가지고 이 모습이 진짜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라면 꼰대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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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카메라 끄지 말아보세요. 자, 사연이 끝났어요, 이제. 이제 아니야, 촬영 끝났어요. 네. 아니야, 진짜라니까. 다음아, 이제 촬영 끝났어. 진짜야. 엄마한테. 진짜야. 문재야, 이거 다 진짜야. 좀 말 편하게 한다. 그래부터? 네, 그래. 아, 형? 승우야. 승우야, 제 아들이구나. 아, 진아야. 도시어부를 그래도 제가 두 번 나가봤습니다. 저를 낚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아미야. 전 물고기 아니에요. 라면에 뭔가 들어가는 건 맞죠? 와! 누워서 뭐 유튜브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김풍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승우 아빠랑 같이 갑시다, 라면 꼰대. 예? 뭐. 너무 업자 같아. 저 이런 느낌. 이렇게 나가면 돈을 못 받아요, 사실. 100만의 느낌이 나는 왔거든요. 공짝짝.